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뵙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최종 정리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종 정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행될지 짧게 얘기하고 우리 오늘 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여러분들이 이제 법도 다 정리가 되고, 맞죠? 이제 자연과학도 완벽하게 또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맞죠? 상태에서 이제 왔겠죠? 왔을 건데. 이제 OT를 좀 진행을 해보면, 우리 최종 정리인데, 회차는 총 4회차입니다. 총 4회차로 진행이 될 거고, 교재는 이제 특수 프린트로 제가 나눠줄 겁니다. 나눠줄 건데, 회차가 총 4회차이기 때문에 특수 프린트도 총 어떻게 나갈 거냐면, 총 4회차가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럼 형식은 어떻게 돼 있냐면, 각 회차마다 15문항이 있을 겁니다. 15문항이 있는데, 그 15문항이 우리 그 변시 있죠. 변생. 이제 변생의 전범위가 제가 넣으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생태도 있고, 있습니다. 뭐 동물 생리학도 있고, 분자 생물학, 유전학, 세포학. 이렇게 해서, 최대한 골고루,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들을 때 유념해야 될게 하나는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보통 이제 변생 그 보면 보통 이제 최종 정리라고 해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찍기 특강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소화를 좀 하려면은 뭐다 소화를 하려면 한두 가지 정도는 해주는 게 좋아요. 뭐냐면 기본 이론 꼭뭐제 강의를 안 들어도 됩니다. 기본 이론이라든지 맞죠? 기본 이론이라든지 최소한 뭐다 그렇죠? 우리 20개년도 20개년도 이제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객관식 풀이 있잖아요. 자, 됐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한세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이거를 들었든지 맞죠? 아니면 뭐 20개년도 기출이 정리가 되었든지 아니면 객관식 풀이가 정리됐든지 물론 엔드면 제일 좋지만 엔드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강사한테 뭐 박윤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세개 중에 그래도 하나 이상은 들으면 이 최종 정리가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엄청 도움이 될 거야. 왜냐하면 다 정리가 될 거야. 지금까지 배운 거 있잖아. 기본 이론이 됐든지 기출이 됐든지 객풀이 됐든지 요거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들었을 때 전범위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느냐면 각 회차마다 전범위를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네 번을 만나잖아. 그래서 이 전범위, 변생에 대한 전범위를 우리가 네번 만나기 때문에 네 번을 전범위를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냥 이론으로 그냥 정리해서 줄을 끄면서 4회차를 보낼까?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아.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야 될거 아니야.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가져오면서 전범위를 이렇게 스플릿 시켜놨어요. 그래서 문제 풀어야지 또 재미도 있으니까 이맘때는 문제도 좀 풀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했던 거를 다시 정리하고 예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지금 현강생들뿐만 아니라 인강생들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공부를 안한 상태에서 이 최종 정리를 한번 들어나 보자 해가지고 들으면은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도 좀 있어요. 있겠죠.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조금 비추를 하고 하여튼 요세개 중에 하나를 들었으면 오늘 풀이하는 거를 통해서 정리하고 예비하는, 맞죠? 우리 2월달 시험을 예비하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우리 현강생이 됐든지, 인강생이 됐든지, 제가 제일 마지막에는 마무리 OT를 꼭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끝까지, 그러니까 네 번밖에 없잖아, 맞죠?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똑같죠?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맞죠? 네번 동안 수업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열정을 잘 끌어올려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5월달부터 시작했잖아. 맞죠? 5월달부터 기본 이론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12월이야 벌써. 그래서 5, 6, 7, 8, 9, 10, 11, 12잖아.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마지막 이제 강의가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에 저를 만나는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생물에서는 최소한 8~9개는 맞출 수 있도록, 알겠지? 그렇게 다 준비를 했어. 이렇게 맞죠? 다 준비했기 때문에 10개 맞추면 좋고요. 8~9개는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최종 정리입니다. 최종 정리가 되겠고요. 그냥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뭐 시험 치는 마음보다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걸 가져봅시다. 자, 됐죠?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자, 1번 보자. 자, 우리가 이제 호시하고 체이스죠. 상당히 이제 변생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 요렇게 하자. 자, 1번 딱 적어놓고 요거는 파트로 치면은 이제 분생은 분자 생물학 요렇게 딱 해놓으면 돼요. 맞죠? 분자 생물학 딱 해놓고 이제 보면 됩니다. 허시하고 체이스는 유전 물질이 단백질이 아니라, 줄 끄면 되죠. 단백질이 아니라 DNA임을, DNA다, 임을, 네모. 대장균과 T2파지를 이용해서 증명했다. 자, 증명했어요. 자,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고 했거든. 동그라미 딱 치고. 자, 그럼 이제 보자.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면 되겠죠. 지금 대장균은 뭐냐면, 대장균은 세균이고, T2파지는, 그렇지. 바이러스가 되죠. 자, 바이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제가 좀 만들어 갈 거냐면은, 세균은 뭐다? 세균은 크다가 되고, 바이러스는 작다가 되는 거지. 맞죠? 여기까지는 따라 오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우리가 최종 정리로 우리가 해놔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요거 한번 적어보자. 32P. 요거 한번 적어보고, 32P. 그 다음에, 35S라고 한번 적어 보자는 거지. 그지? 예. 그러면 이 32P는 이 어디를 표지하느냐면, 어디를 표지한다? 그렇죠. 파지입니다. 파지. 잘 봐야 돼. 파지의 DNA. DNA를 표지를 하고, 그 다음에 35S는 어디를 표지하느냐면, 파지의 단백질. 그렇죠. 단백질을 표지를 하지. 그럼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문제 풀 때 지금 허시하고 체이스는 세균에다가 표지를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잘못 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이렇게 쉬운 거를 잘 정리해야 돼. 바이러스에다가 표지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단백질에 표지했잖아. 그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죠? 노란 색깔. 단백질에다가 캡시드 단백질. 요렇게 있는 거죠. 요게 뭐냐면 35S에 풀네임을 적으면 캡시드. 캡시드 뭐라고 하면 돼요? 캡시드 단백질. 요렇게 표지를 했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 번에 표시해 보면은 요렇게 있겠죠. 요거 있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표지가 된 거죠. 맞죠? 그래서 요게 32라고 하면 되겠죠. 32P에 뭐라고 하느냐면 파지 DNA. 맞죠? 파지 DNA 이렇게 표지가 된 거야. 요게 실험의 컨셉이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했어요? 얘를 좀 크게 그리면 되겠죠. 크게 그리면 요게 여러분들 대장균, 대장균. 요게 대장균이죠. 크죠. 아, 크고 요거는 지금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 바이러스라고 했죠. 파지. 파지는 바이러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어떻게 됐다? 얘죠. 여기 있는 이 DNA가 들어오는 거죠. 아, 들어왔어. 그러면 적어보면 32P의 DNA죠. DNA가 들어왔는데 잘 봐야 돼요. 파지의 DNA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세균의 DNA가 32P가 아닙니다. 요게 지금 뭐냐면 파지 DNA이고 대장균이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당연히. 자, 그리고 들어오지 못한 거는 당연히 뭐였느냐면 요렇게 표시하면 되죠. 여기 표시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35S 맞죠?